선생님이 방송하다 하고 오신 거죠 오늘도. 네. 근데 그 사무실 어디예요? 그 옛날 그 홍대 그쪽 아니죠? 마포요. 아, 또 아예 이사 가셨구나. 거긴 초창기에 1년만 있었고. 3년 동안은 마포. 계속 마포에 계시나요? 그 가든 파이브 아, 저 뭐지? 가든 호텔 있잖아요, 마포. 그 주변이요? 건너편. 아, 여기 건너편. 호텔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옛날에 유님이 거기서 술 마시고 계셨던 게. 아, 그 테라스 같은 데서? 네, 진짜 시끄럽게 술 마시고. 진짜 조용한 동네에서. 어디 합정? 네. 미친 듯이 떠들었던 것 같은데. 아시죠? 또 우리 애들 보러 가야 되니까.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10월 27일 오픈입니다. 원 숙보 여자들의 눈물 냄새만 맡아도 남성의 공격적 행동 줄어든다. 눈물에 약한 남자들이여.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티아라 Cry Cry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여자들의 눈물 냄새만 맡아도 남성의 공격적 행동 줄어든다 였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남성 호르몬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남자들에게 공격성이 강해지는 컴퓨터 게임을 시켜놓고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흘린 여자들의 눈물 냄새를 맡게 했는데 이게 통한 건지 식염수보다 여자들의 눈물 냄새를 맡은 남자들의 공격적 행동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눈물 성분 때문인지 아닌지 표정이나 말 없이 눈물 성분이 많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화학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 연구는 필요하다는데요. 어쨌든 결과가 신기하긴 하네요. 아무튼 여자들의 눈물에 마음 약해진 그런 베테너들은 있으신가요? 베테너들의 눈물 냄새는 누가 맡아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스스로밖에 없죠. 예. 자, 오늘은 못솔 솔로들끼리 놀리고 웃는 사이에 외로움의 현타가 오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웃픈 솔로 일상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세게 놀려드릴 텐데요.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비참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복준호님, 평일엔 오전 7시부터 대학교 푸드코트에서 일해요. 매일 피곤하지만 배텐까지 듣고 자려고요. 언젠가 배디 실물을 꼭 뵙고 싶습니다. 대학교 푸드코트요. 일찌감치 나오셔야겠네요. 배텐까지 듣고 주무시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다음날 땡튜브로 보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예, 출근할 때. 예.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9799님, 내년이면 앞자리가 3이 됩니다. 4가 되는 건 더 순식간이겠죠. 12월은 시간이 유독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예, 금방이죠. 30대는 금방 갑니다. 20대랑은 차원이 달라요. 한 5배 정도 빠른 것 같고요. 예, 40대는 30대보다 한 5배 빠른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게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기억이 안 나서 빠르다고 느끼는 거라고 하네요. 예. 원정대님, 혼자 사니까 물을 안 마시고 자꾸 탄산음료나 맥주 같은 걸 먹게 됩니다. 한 달 동안 2리터 생수를 겨우 두 병 마셨어요. 이거는 매우 안 좋은 거네요. 예. 매일 2리터 정도는 드셔야죠. 7907님, 2024년 저의 신년 계획은 금연입니다. 저는 매일 한 갑씩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한 갑에 4,500원이니까 금연을 하면 한 달에 13만 5천원, 1년이면 160만원 절약이 되더라고요. 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그러다 보면 여친도 생기겠죠? 그거랑 여친이 무슨 상관이죠? 최근에 그 담배 성분을 정확히 표기하는 그 담배 성분 공개 법안 통과가 됐던데, 예, 담배 성분 하면은 해롭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담배 필 때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금연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예, 담배 끊는 데 도움 됩니다. 예, 신년 계획으로 금연에 도전하신 분들 꼭 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셨죠? 내일 모레 12월 31일도 혼자 보내실 거죠? 괜찮아요. 어차피 내년도 혼자 보내실 거니까요. 재작년도,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혼자서 외롭고 썰렁할 연말을 맞이할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2023년 축구 채널 1위에 빛나는 달순의 수장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2023년 달순의 라이브가 아주 크게 성장한 한 해입니다. 구독자 50만 돌파, 그리고 달수 트래블, 그리고 공개 방송, 뭐 바쁘게 채널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예. 신경 써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그래요. 네. 자, 올해 뭐 채널이 엄청 성장을 해가지고 축구 채널로는 지금 넘버원이 된 거죠? 아니 뭐 다른 이제 또 잘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저희가, 예, 이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 예, 잘했던 게 좀 있죠.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피파, 예, 월드컵 중계권 그냥 따버리세요. 예, 사가지고 그럼 거기서 독점 중계하세요. 많이 비싸요. 예? 많이 비싸. 1,000억 정도 지르세요. 예. 대기업 집단으로 이제 가시죠.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월드컵보다는 난 차라리 그렇게 하면 뭐 유럽리그 하나 사겠네요. 유럽리그?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 내가 하겠다? 아, 왜냐하면 월드컵 4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 아, 네. 난 매주 하겠다. 그럼요. 그게 낫다. 프리미어리그 질러야지. 역시 리그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훨씬 좋죠. 월드컵은 그냥 지상파나 이제 채널 쪽으로 하라 그러고. 어허, 난 4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이제 상장하나요? 달순해? 주 달수.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법인 만들 때, 예, 예, 잘 몰랐는데, 원래 법인명은 되게 멋있고 영어 이런 거 많이 쓴다며요. 네네. 근데 저희는 법인도 주식에서 달순의 라이브예요. 저희 그 경영을 해주신 분이 들어왔는데 깜짝 놀래, 그 법인 걸 띈 다음에, 아니, 왜 법인 이름 이렇게 했냐. 이따위 이름을 지었냐. 이게 회사 크겠냐. 예. 원래 법인은 좀 다르대요. 나중에 이름이 커져서 대기업 집단 가서, 뭐 이렇게 파티 가서 거의 회장님들이랑 이렇게 VIP 이렇게 샴페인 마주치는데, 아, 저 주식회 달순해. 야, 달수야.
그러니까 채널명이 달순의 라이브인 건 알겠는데 왜 네. 법인명이 주식회사 달순의냐. 그러니까 DSN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 어, 참. 달수 홀딩스라고 DS 홀딩스라고 하든가. 아다조리 바꿔야죠. 예, 예. 예. 달간해보단 낫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아, 참. 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달수 채널이 이제 크고 바쁘다 보니까 배태 회식은 뭐 거의 안 나오시는데. 예. 뭐. 아, 근데 제가 평일에는 움직이기가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요? 예. 어. 아니, 그러면 이제 사실 배태는 또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다 보니까 이런 건 있잖아요. 보통 회식은 못 오지만 양주 한 병 보낸다. 뭐 이런 건 그런 액션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네. 아, 내년 진짜, 내년 회식 때? 진작 얘기해 주시죠. 1년이 남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 되는 건데. 아이고 그래요. 깜빡했네. 자, 하여튼 달수르 2024년에 더 기름 냄새 나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4091님. 박문성님은 12월 31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실 거죠? 또 방송한다고 찐가족 말고 달순의 가족만 챙기는 거 아니죠? 신여사님께 혼날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연말 연초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계속 이어져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아. 집을.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근데 뭐 유럽 축구 중계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새해를 그 스튜디오에서 맞이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죠. 거의 그렇죠. 거의. 예. 성수기죠. 그럼요. 네. 1월에 근데 가족여행 가신다면서요. 아, 예, 예, 그, 두바이, 어. 1월 4일부터. 야 네, 달수르가 만수르네, 나라로. 정상회담 하는 겁니까? 아, 뭐, 그보다 일단 또, 우리 대표팀 아시안컵 마지막 평가전을 아부다비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 그냥 원래는 여행을 잡았다가. 예. 아, 그 직관 가야 되겠다. 어.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중계를 안 하시고, 직관만. 아, 그러게요. 저 나중에 중계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 중계해라. 예, 네, 근데 그 서울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해설자는 현지에 있는데, 중계팀이 서울에서 오피부 중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서라도 어떻게 뭐 하나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뭐, 리포팅이라도 하세요. 만수로 옷 입고. 달수름, 현지에 달수름이다.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그렇죠. 그걸로 또 약간 돈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비행기 값을 하나 달라야 되겠다. 아. 네. 그걸 또 빼네. 자,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지난 예측을 정리합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2023 K본부 연예대상 대상 전현무 씨를 예측했는데 1박 2일 팀이 타면서 예측 실패했습니다. 아니 왜 사람한테 줘야지 팀한테 줘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진짜로? 실제로 이쪽에서 팀이 타는 게 어딨냐 이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줘야지. 있긴 해요. 예, 사람에게 주는 게 맞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예. 그리고 이제 공동수상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맞아요. 예. 너무 나눠주는 것 같잖아. 예. 근데 아무튼 1박 2일 팀이 탔어요. 일단 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5연속 실패하게 됐고. 아 제가요? 예. 그래서 페널티 선물 뭐 갖고 오셨어요? 아 일단 제가 그 여기 이강인 선수가 뛰는 그 파리 생제르맹 그냥 티셔츠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아, 오! 네. 웬일로 이런 좋은 굿즈를 파리 생제르맹. 제가 살짝 한 번은 입었는데요. 아, 중고를 갖고 왔다? 한 번, 딱 한 번이요. 딱, 진짜. 거짓말, 딱 한 번. 야 본인이 입은 걸 왜 갖고 오신 거? 아니, 뭐, 저기, 뭐, 좋아하는 거 가져오라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입고 버리는 거. 예. 자, 패량 첨가. 예. 자, 그러면, 오늘 예측은, 이게 뭐야? 이걸 해보겠습니다. 12월 30일 밤에 열리는 SBS 연예대상에서 제가, 배성재가, 뭐, 아무 상이든 수상을 할지 말지. 아, 배성재가 수상을 할지 말지? 일단 시상은 합니다. 아, 뭘, 누굴 줘요? 시상자로는 선정이 돼서, 시상은 하러 가긴 간. 왜냐면 골대녀 상이 또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시상은 하러 가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근데 뭐, 수상을 할, 이걸 왜 예측을 하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 골대녀로는 2021년에 베스트 커플상 이수근 형님이랑 받았고, 작년에는, 때로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도 뭐 왜 주는지 몰랐어요, 저. 뭐야, 갑자기 내 이름이 불려가지고, 뭐야. 갔더니, 여러 명 서 있는데, 저도 있어서 수상 소감을 했나 안 했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인기상? 왜 주신 거지? 그래서, 예. 올해 왕코상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명예사원상. 자, 아무튼. 그러면
정해주시죠. 박펠레 선택은? 뭐 무슨 상이든 하나 받겠죠. 네. 받는다. 아 저주다. 예. 그래요. 자 어쨌든 예예. 감사합니다. 네 수상 실패라고 무관 확정이라고. 어 무관 아니 뭐 제가 대상 후보도 아니고 무관이라니. 예 베리케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결과에 대한 후토크는 내년에 나눠봐야겠네요, 그죠? 아, 30 날에 SBS 연예 대상을 하기 때문에.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뚜껑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치킨 식스팩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사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모쏠인 외삼촌이 온 집안에 무청 시래기를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면 처녀 귀신이 머리 푼 것 같은 무청 시래기가 베란다에도 거실에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자기는 시래기처럼 생머리 여자가 좋다는데 무청 시래기 보면서 대리 연애 만족하나 봅니다. 어, 무청 시래기를 말리는 외삼촌이라 이, 왜 이런 거를 하실까요? 아니 뭐 약간 시골에 사시거나 예. 네, 뭐 주말 농장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시래기가 생머리가 아닌데? 그렇죠. 뽀글뽀글한 느낌이죠. 네, 오히려 약간 어, 펌인데. 자연인 사연인가요?라고 하신 분 있고. 너도 곧 시래기 말릴 거다. 너의 미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삼촌 시래기라고 하신 분 있고. 무척 시래기 같은 삼촌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시래기 맛있습니다 일단. 아 맛이야 뭐 당연하죠. 좋고, 예. 어 그래요. 시래기 같은 생머리다. 다들 무슨 이상한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시래기 같은 생머리. 그러니까 이제 딱 그런 생머리가 아니라 정말 자연적인 뽀글뽀글한 머리를 원하시는 건지. 그래요. 생선 대가리 카레는 언제 해준대 삼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실외기. 자 다음은요. 아 미차도 기아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이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부장님에게 술 한 잔 드리고 올게요 하고는 부장님 앞자리로 가서 회식 끝날 때까지 오질 않네요. 아 이거 이제 알아 이거. 이건 알아. 모두가 겪는 거죠. 그치 이거 알지. MT 가서도 아 선배님 저쪽 잠깐 갔다 올게요. 어, 그러고 안 아, 오죠. 가. 예. 거의 야, 1학년 후배가 갔다, 그날 MT에서 아 저쪽 잠깐 갔다 올게요라고 해놓고 졸업할 때까지 안 옵니다. 예. 심지어 부장님보다도 떨어지네. 아. 순위가. 야, 부장님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신 분 있고. 현명한 탈압박. 어, 철벽 친 거다. 자, 다음은요. 네. 6682님. 식당에 혼밥하러 들어갔어요. 앉고 보니 맞은편 테이블이 너무 가까워서 마치 그 테이블에 혼자 앉은 여자분하고 마주 앉은 것 같더라고요. 같이 먹는 느낌도 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 컨택은 실패했네요. 뭐야. 아, 진짜. 야, 이런 것도 사연으로 받아야 되나요? 연말에? 아, 그 여자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 그러니까, 진짜. 예. 같이 먹는 느낌도 나고 나쁘지 않았다. 어, 예. 벼락 맞았네, 그분은. 야. 혼밥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블 반대 방향으로 앉았어야 등 돌리고 먹었을 그렇죠. 텐데. 마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나는 이게 더 끔찍한 게 아이 컨택은 실패했네요잖아. 시도를 계속 했단 얘기죠. 아! 아이 컨택을 계속 시도한 거 아니에요? 계속 괴롭힌 거잖아. 오우. 그리고 실패했대. 오, 소름. 체했겠는데? 아니, 그리고 일단 그쪽이 먼저 앉아 계셨는데 그쪽이 이쪽을 보고 있으면 등 돌리고 앉으셨어야 예의 아닙니까? 본인이 일부러 마주 본 거잖아, 그죠? 아, 진짜. 어우, 끔찍하다. 아, 아이 컨택. 자, 다음요. 697 하나님. 연애 고수인 친구가 숙맥이인 티를 내는 게 오히려 귀여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전해 들었군요. 소개팅 나갔다가 여성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길래 저도 모르게 어머!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분위기 너무 어색해져서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뭐야? 남자가? 숙맥이인 티를 그래도? 내면 귀여워 보일 수 있다. 여자분이 일단 어깨에 손을 왜 올리셨을까요? 근데 어머는 뭐지? 어머는 왜 했을까요? 쑥맥인 티를 내는 게 오히려 귀여운데 넌 그냥 맥이는 얼굴이야 라고 하십니까? 어,
어깨에 왜 손을 올렸을까요? 채팅창에 업어치기 하려고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위험해 보였다 어깨가 나보다 좁아서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어깨뼈를 뽑으려고 한 거다 너도 시래기나 말려라 넌 맥이다 예. 넌 소맥이나 먹어라 어허. 어깨에 손 올린 게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여자분이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남자분을 주저앉히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말리려고 했다거나 따라 나오려고 했는데 앉아 계세요 저 먼저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자 쑥맥인 티를 내는 게 귀여운 포인트다 아니 이게 이것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친구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네네. 근데 어머 앞에 뭐가 되냐면 저도 모르게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뭐야 어? 성시경 씨의 안녕 나의 사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익명 성님의 사연을 만나보시죠.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사촌동생을 졸라 급하게 소개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애프터를 신청했는데요. 아... 저 오늘 즐거웠고요. 혹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크리스마스에 바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저 크리스마스 이브는 이브요. 예. 그때도 바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그 전날이 23일 토요일은요. 그 전날 금요일 밤은요. 이게 많잖아요. 네. 그때도 바쁠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혹시 언제 한가 하세요? 저 한가일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 있는데 제가 저흰 그냥 다음 기회에 아 그러면 저 다음 기회에 제가 좋은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연락을 드릴까요 제가? 죄송한데요 제 스타일이 아니세요 아 그러면 스타일이 아니면 제가 그 스타일을 바꿔볼게요 원하는 스타일대로 제가 완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아 제가 좀 눈치가 없죠 그러면 저 앞으로는 저 눈치 있게 행동을 해볼게요 제가 아니요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요 아이 처음부터 인연인 사람은 없죠 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니 앞으로는 연락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아 그러면 제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릴까요? 저 엄청 기다리는 거 잘하거든요 제가 완전 기다려볼게요 제가 그렇게 헤어지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바쁘다고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지나면 연락이 오겠죠. 계속 기다리면 인연이 만들어지겠죠. 이야, 말귀를 아예 안 듣고 있네요. 그죠? 사람 말을. 아 근데 이런 분들이 은근히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계세요 이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런 이론을 진짜 믿고 계신 분들. 요즘은 큰일 납니다. 예. 있어, 이런 분들. 예. 황장군 스타일. 그죠? 황장군 앤디. 예, 그냥 동사합니다. 예. 눈치가 없다. 근데 눈치가 없고 말귀를 몰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들었는데 나는 그냥 직진하겠다. 이거죠. 큰일 납니다. 사촌동생이 제일 불쌍하네요. 그죠? 어떻게? 혈육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 네. 아,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네. 현실을 다 부정하면서. 네.
사촌 동생이 중간에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는데. 야. 사촌 동생 일단 친구랑은 연이 금방 끊길 것 같고. 사촌 동생과 연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아무튼 이분에게 좀 위로를 하실 건지 정신 차리고 한마디 하실 건지. 근데 만약에 이 어느 정도에서 그럼 받아들였을까?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이분은요. 요 정도에서 딱 눈치를 챘어야 되나? 두 번째 정도 질문하고. 아니, 이날 보는 사실 사촌 동생에게 조를 때 눈치 챘어야죠. 사촌 동생이 굉장히 싫다는 티를. 아, 졸라가 있군요. 예. 사촌 동생이 싫다는 티를 몇 번을 냈겠어요. 아하. 근데 이제 사촌 동생이 싫은데 안 돼. 괜찮아. 뭐 나중에 뭐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눈치 없는 어른들이 아마 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하셨을 거예요, 아마. 삼촌들이나. 그래서 아마 어거지로 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거는 뭐 조언이 안 된다니까. 이런 분들은 눈치 없는 거는 학원도 없어요. 고쳐줄 수 있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근성으로 뭔가 다른 걸 해보시면 오히려 성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가보죠. 네.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제가 귤 향기를 참 좋아하는데 옆자리 정대리님이 자꾸 귤 껍질을 제 책상 쪽에 두시네요. 혹시 제게 마음 있는 걸까요? 제가 향수는 싫어하는데 진짜 귤 향기는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아, 귤 향기를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정대리께서 귤 껍질을 내 책상 쪽에다가 이제 둔다. 그러니까 내 책상 위에 둔 건 아니고 쪽에 책상에 살짝. 책상에 금이 있는데 아하. 그 껍질을 이 경계선 근처에 둔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일단 그 넌 매립지야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귤을 넣으려면 귤을 놔야지 귤 껍질을 놔. 귤 껍질이 근데 또 향이 더 잘 나긴 합니다. 아니 이게 통으로 주면 먹고 또 그 껍질을 껍질대로 할 텐데. 난지 도전하고 하신 분 있고. 넘어갔네. 귤 껍질 좀 버려줘. 고마워. 예. 그래요. 네 냄새를 귤 냄새로 덮으려고 한 거다. 귤 브리즈. 예. 자, 다음요. 7912님.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다른 친구들도 다들 애인이랑 왔더라고요. 저 혼자였지만 기죽지 않고 뷔페 음식도 2인분 먹었습니다. 신부분이 던지신 부케가 잘못 날아와서 그것도 제가 받았어요. 이거 좋은 징조 맞죠? 네? 애인들이랑 왔는데 나만 혼자 가서 2인분을 먹었다. 뭐 이거는 잘한 거고. 부케를 남자가 받으면 이게 어떤 징조인가요, 보통? 일단 남자분인가요? 그렇겠죠? 6개월 안에 이제 결혼 못하면 평생 혼자 산다. 뭐 이런 게 이제 여자분들의 부케 공식인데 남자분들에게 뭐 그게 있겠습니까? 이 부케를 던지는 거 완전히 방향이 다르지 않아요? 남자들은 아예 다른 쪽에 서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건 던진 거 아니야 얼굴 보고? 신부분이 이제 뒤로 던지는 거를 그러니까 많이 안 해보면 이 팔로스로 이게 그렇다고 앞으로 던진다고?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남자들 릴리즈, 앞에 서 있을 텐데. 릴리즈 타임이 아니에요. 꼭 여자 남자 나눠져 있진 않죠. 신부 측 신랑 측은 나눠져 있지만 신부 측에 남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가?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잘못 던지면은 이제 사진 찍는 분이 다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뺏어가서. 아, 그러면 이게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왔구나.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설마. 그러면 이제 손절이죠. 그리고서 좋은 징조 맞죠? 이렇게 보면 가져온 거지. 좋은 징조인 줄 알고. 징조만 가져왔겠죠. 아니면 패대기 부케를 집었던 거. 패대기 쳤는데 얼른. 야구장에서 공 주스러 가듯이 뛰어가가지고. 예. 뭐 좋은 징조이길 바랍니다. 네. 예, 다음은요. 596 하나님. 회사 여직원분이 마주보고 얘기해도 제 눈을 안 보세요. 자꾸 아래만 보시길래 어딜 보나 하고 눈을 따라가 봤더니 제 손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제 손을
잡고 싶다는 뜻일까요? 다음에 먼저 손 한번 내밀어 봐도 될까요? 아, 정말. 어딜 보나 하고 눈을 따라가 봤다. 어우, 진짜. 와, 그 시선을 이렇게 따라갔다. 점점점을. 예. 여자분의 머릿속은 뭐였을까요? 와, 손도 못생겼네. 예. 그래요. 그나마 손이라도, 와. 넌 손동건이야.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다음에. 손보다 못생긴 건 확실이다. 예. 아무튼, 그래요. 손을 어디다 내민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울 보면 너도 네 눈 피할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다음은요. 네, 3324님. 혼자 노래방에 가서, 연애 노래들을 잔뜩 부르고 왔어요. 두 시간 달달한 노래만 부르니까 연인이 제 옆에 앉아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후 여친이랑 부르려고 듀엣곡도 혼자 완창했어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주말 보냈습니다. 귀신 보나요, 이제? 연인이 옆에 앉아있는 기분이 든다. 야, 대태나들 이제 두 시간 정도 이제 그 접신한 거죠? 두 시간 정도 달달한 노래로 접신하니까 이제 귀신 보는 거예요. 후 여친. 야, 베텐너들에게 추천해야 되나, 이 방식? 원래 이제 귀신은 대체적으로 이제 악귀 느낌이 들어서 무서울 텐데. 그쵸. 기분 좋은 주말 보냈다고. 예, 여자 귀신이면 환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텐너는. 그래요. 거의 이제, 지나갈 때 이제 살짝 들여다 보이잖아요, 노래방. 지나가면서 거의 굿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혼자. 남자 혼자. 예. 혼자 어깨 동무하고 있고 막. 예. 자, 접신 노래방 어디냐라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고. 곡성 노래방. 네. 예. 아, 좋네, 여기. 너만 행복하면 됐다라고 하신 분 있고. 혼자 두 시간은 좀 세요, 그죠? 그러게요. 두 시간. 코인 노래방 보통 20분 정도면은 체력이 좀 소진된다고 알고 있는데. 두 시간? 야. 그것도 달달한 노래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노래를 제가 노래방을 안 가는 이유를 1번으로 되는 게 진짜 노래를 잘하는 가수 콘서트를 가도 한 시간 정도 듣다 보면 약간 지루해지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보통 두세 시간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쉬고 싶어져요. 근데 노래방 가면 보통 악을 많이 써서 그러죠. 두세 시간 있다 보면 되게 피곤한데 이분이 두 시간을 불렀으면은 얼마나 소음이 나왔을까요? 이거 예. 진짜 접신했네요. 그죠? 이게 맹정신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중간에 토크도 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토크 한 거 아니에요? 야, 그 밖에서 통유리로 보고 있었으면 정말. 안녕?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없거든. 예. 이분, 예, 토크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인 있어, 이런 거 막 부르고. 예. 노래 사이사이에 이분 토크도 했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 이은미 애인 있어요 듣고 돌아옵니다. 임영웅식처럼 노래 토크. 귀신 있어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자, 연말 마지막 비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시죠. 지아남님. 전 살면서 한 번도 누가 번호 물어본 적 없는데요. 친구는 강남역에 갈 때마다 번호 따인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저도 강남역 지하상가를 한 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한 분이 저한테 2번 출구 어디냐고 물어보시긴 했습니다. 이것도 나름 그린라이트인가요? 아, 그래서 지하남이구나. 아. 지하에서 한 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그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왜? 왜 이렇게까지 사냐고? 야. 2번 출구 어디냐고 물어본 거. 예. 하나의 수학이 있었네요, 그죠? 강남역에 갈 때마다 번호 따인다. 보통 지하상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몰라요, 저도. 강남역 위쪽에서 벌어지지 않나요? 보통?
그 대로에서 모르겠습니다. 추워서 지하에 가 있었나? 그 와중에 또 추우니까 막 이러면서 지하에서 이제 따뜻한 곳에서 계속 왔다. 지하상가 길안내 NPC라고 이번 주 저기에요. 5번 주고요. 이쪽입니다. 예, 때걸룩 NPC 느낌으로 예. 넌 강남 두더지야. 예. 아, 버로우 타고 있었네. 더 벙커남이네 진짜. 지하에 들어가서 강남 럴커 그죠? 길안내 지방령 좀 이렇게 강남역이면 위로 지상으로 나오세요. 예. 무료봉사하신 느낌인데 아무튼 좀 더 도전해 보시고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예. 오래 계시지 마시고요. 월드컵 때 가면 이런 분들 많은데 그 길 알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큰 거 이렇게 목에 차고. 아, 그렇죠. 그거 이렇게 방향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이제 TV 있나요? 뭐 대형 화면. This way, 예. this way 이러면서 그렇죠. 무료봉사. 예. 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딱 이런 분이네요, 그죠? 지하남. 예, 강남 두더지. 자, 다음요. 네. 수리소님. 초등학생인 조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길래 나름 충고를 해줬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가지 마라. 그 나이 여자애들 뭘 좋아한다? 이런 거요. 근데 조카가 제 말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삼촌이나 잘해! 라고 하더라고요. 말로 얻어맞는 게 이런 걸까요? 나름 충고를 해줬다. 그러니까 내 조카가 충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게 전혀 아니죠. 아니죠. 그냥 조카가 뭐 이렇게 조카가 말도 안 건 것 같아요, 그죠? 삼촌이 먼저 조카가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말 걸어서 귀찮게 하고, 너 혹시 요즘 뭐, 여자 있냐? 애인이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카가, 나 좋아하는 애는 있어.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은 부담스럽게 다가가면 안 되고, 그런 애들은, 뭐 이런 걸로 해야 돼. 띠부띠부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돼. 뭐 그랬더니, 삼촌이나 잘해.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무슨 일,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가지 마라, 이런 거 진짜. 아이씨. 야. 아까 그 시래기 삼촌 아니. 그쵸. 이게,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나름 충고를 해줬다. 누가 누굴 가르치나요? 그죠? 예. 애들은 다 압니다. 아, 그럼요. 예. 더 잘 알죠? 그쵸. 조카, 어렸을 때, 그, 삼촌들, 그런 연령대. 그 뭐 사촌 형들 그 아저씨 연령대들이 이제 기억이 항상 나요. 뭔가 한심해 보이는 분들이랑 근사해 분들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확실히 기억이 나요. 아, 맞다. 예, 맞다. 확실히 기억납니다. 예. 대충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그러네. 예. 딱 기억나는 거 인상으로 딱 머리 박혀 있네. 애들 눈으로 딱 구분이 된다는 거죠. 복잡하지 않게 예. 직관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귀뚱으로 듣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음요. 유해님. 땡플릭스 드라마 경성 크리처를 봤어요. 한소희님이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날 제 꿈에도 나오셨어요. 정말 강렬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시는 못 만나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자, 이번에 수리수님이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여사친한테 밸런타인데이 때 남자가 여자한테 초콜릿 주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여사친이 거두절미하고 너 뭔 소리야? 질문하더라고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이래요. 이젠 죽어도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밸런타인데이 때는 이제 보통 여자가 주는 건데 근데 이거 약간 수리 손님이 보시네. 이번엔 수리 수님이 보내시고 네. 오늘 크리처들이 많이 보내네요. 사연을 또 넘어가죠. 넘어가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구나. 완결됐잖아요. 그죠? 네. 다음요. 난 마지막이 좀 슬퍼요. 대텐 크리처들이 많아요. 요즘 이젠 죽어도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슬퍼요. 안 까먹어도 뭐 태할 수가 없으니까 크리처 집합소. 예. 아우라님.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한 번도 제가 모쏠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힌 적 없는데요. 다들 자연스럽게 알고 있더라고요.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부정도 못하고 어떻게 알았어? 물어봤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았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 다 알죠? 예, 티나고. 아우라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게 뿜어져 나오죠, 예. 말 안 해도. 이게 뭐 검역소 같은 데서 이렇게 피를 뽑아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피를 뽑아. 예, 뭐 그런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확인해서 어, 너 모쏠이구나. 너 못해봤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DNA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육안으로 바로 알거든요. 보고 바로 분류. 너 모쏠 일로 가. 이렇게. 근데 그런 거 혈액 검사로 알았으면 좋긴 하겠다. 그렇죠. 혈액 검사로 알면은 이제 좀 드러블하지만, 그렇죠. 이제 인간과 이제 크리처. 자꾸 크리처로 가네. 무슨 PPL 받은 것처럼. 자 네. 다음은요. 뭉튀기님. 아 뭉튀기 맛있죠.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서 짱녀한테 밥 먹었냐고 땡톡 보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안 읽더라고요. 다시 과제 관련으로 연락하니까 3초 만에 확인했어요. 꿋꿋하게 그래서 밥 먹었어? 라고 보낸 마지막 땡톡은 아직도 안 읽네요. 어, 그렇군요. 밥 먹었냐고 땡톡 보냈는데 그래요. 밥맛이 떨어져서 그렇겠죠? 예. 기프티콘 낚시로 다시 확인해보자라고 하신 분 있고 라마단 기간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넌 과제 파티원일 뿐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니톡은 밥맛을 떨어지게 한다. 근데 이거 보통은 짧은 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길게 보내야 됩니다. 미괄식으로. 위에다가 쭉 뭘 쓰다가 밑에다가 그래서 밥 먹었어? 못 보게 처음에. 그렇죠. 아하. 앞에다가 과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밥 먹었어? 붙여서 보내셨어요. 그렇죠.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예. 네. 어떻게든 읽게 하고 싶었으면. 네. 예. 이 약물을 읽게 하고 싶었으면 그런 식으로. 너 단식원 취업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은요. 네. 월세 3일님. 전 여친한테 12개월 할부로 가방을 하나 사줬는데요. 4개월 만에 차였습니다. 전 헤어지고도 남은 8개월 할부금을 내는 중이에요. 이것보다 비참할 수 있나요? 제 지갑도 마음도 쓸쓸하네요. 이런 사연은 뭐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12개월 할부. 할부금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사실 진짜 법적으로 넘겨야 되나? 안 되나? 8개월이나 이걸 내줘야 되나? 어떻게 넘겨? 넘길 수 없나요? 없죠. 회사는 무슨 죄야? 제가 이제 헤어져가지고 제가 안 갚으니까 저 사람한테 받으십시오. 이상하잖아.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차량 70원을 보내죠. 차량 같은 건 리스 인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서로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상속 증여. 어허. 그러면 8개월 할부금 내는 동안 다른 여친이 생겼어요. 그럼 그 여친이 이 할부금 내는 건 뭐야? 이러면 뭐라 그래요? 그걸 왜 얘기해줘요? 알 수도 있잖아요. 아 알면. 예. 뭐 해야 되지? 어려워지는데? 야, 이거 어렵네요.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하신 분 있고 8개월 강제 솔로다. 명예로운 명예로운 그 카드 결장 카드를 분신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아 그래도 모르겠구나. 그럼 빨간 딱지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우 찾아오겠구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씩 뽑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 포크이즈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지? 네. 하나씩 뽑아주시고 안내해드릴게요. 자, 배성재 텐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연말에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아, 왜? 저는 그 노래방에서 접신하셨던 분 드릴게요. 귀신 본 분. 아, 네. 3324님.
그리고 저는 지하남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지하남님. 예, 강남 두더지. 예, 지하 NPC 이분께 예, 추운데 고생하셔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치킨 식스팩 교환권 드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연초에는 비안의 챔피언스를 대신 특집 코너가 편성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시안컵 기간이라서 스페셜 DJ들이 오는 관계로 비언의 챔피언스리그 대신에 비매너 챔피언스리그 코너가 채워지면서 박문성 위원과 함께하는 비참 코너는 2월 중순에 돌아옵니다. 비참 휴식기를 갖게 되는데 그동안 비참 사연들 잘 쌓아놓고 있을 테니까 박문성 위원은 2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조별리그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럼 더 빨리. 예. 아하. 그럼 2월 초에. 아, 예. 그럼 빨리 만날 수 있겠네. 그렇죠. 자, 저주 건 거죠? 예, 좋은 저주. 애국노 저주 고맙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배텐 여기까지입니다. 로꼬 펀치 세이 예스 꾹꾹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한일전 제대로 한번 걸려라. 결승전에서 하면 너무 재밌겠다. 1위로 올라가면 마지막 결승. 쉬운데? 한선은 마이크를 좀. 뭘 시키는 거죠? 뭐 하는 거? 그리고 한선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이렇게? 서로 말고 반. 아, 귀신하고? 네. 아, 이렇게? 네. 너무 부러운데? 도대체 어떤 작품이 나오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럭형 연락하시 드릴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또 봬요. 좀 감기 기운 있을 것 같아요. 콧물이 나네. 이제 박싱데이가 오는구나.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빠 가기 전에 스케줄 정리 좀 하게. 저희 방송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끌게요.